라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요, 이마트에서 구입한 천하일품 한우 설깃 머리살이라는 제품입니다. 국내산 한우국이고요, 무려 원 플러스 플러스 뚜뿔이라고 되어 있죠. 6,800원인데 반값에 구입을 했고요. 약간 좀 생긴 거는 그 차돌박이를 좀 담긴 했는데, 차돌박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고기라 같은데, 그 설도살 해가지고 그 뒷다리 쪽, 뒷다리 쪽 위쪽 뭐 운동량 많은 부위라고 그러는데요. 뭐 설도살, 뭐 설깃살 그런 쪽인데, 고기에 비해서 요거 설깃 머리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조금 더 저기 뭐 육질도 좋고요. 저기 뭐 그 살코기하고 지방 비율이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이용으로 먹는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뭐 육즙과 육향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먹을 수 있으려나? 자, 하여튼 장조림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장조림 같은 것도 지방도 들어가면 맛있죠. 자, 한번 뜯어서 먹어볼까요? 자, 뜯었는데요. 희한하게 돼 있어. 그냥 넓직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진짜 차돌박이 같은 느낌으로 얇게 점여서 썰어서 이제 구이용으로 먹게 해놓은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하고 살코기하고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부위 같은데, 하나만 한번 살짝 먹어볼까요? 뭐 싱싱할 때니까 뭐 그냥. 뭐 육사시미로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자, 물론 구이용으로 먹는 제품이긴 하고요. 물론 설도살 같은 경우에는 저 육회 같은 많이 쓰이는 부위죠. 자, 하여튼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얇아서 종잇장처럼 찢어지는데요. 자, 저번에 구입한 지글에서 한번 이게 지글이었나? 아, 자이글, 자이글 핸섬이라는 거에서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구워서 먹어보고 하나는 조금 더 익혀서 먹어볼까요? 자. 뭐 금방 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도 빨간 불에다 보니까 요건 적외선인가 자외선 거 쪼여가지고 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글이니까 자외선인가? 자, 벌써 금방 익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좀 바싹 익히고 요거는 조금만 익혀서 뭐 이거 바로 먹죠 뭐. 자, 고기가 얇아서 소금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한번 먹어볼까요? 자, 어떤 맛일까요? 생각보다 조금 기름기보다는 좀 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장조림 같은 거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뭐 구이용으로 드시고요. 그냥 뭐 차돌박이 그런 같은 느낌으로, 그냥 차돌박이에 비해서 이제 기름기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이용으로 간단하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기름장 같은 거 살짝 찍어서 드시면 좋을 정도의 제품인 것 같은데,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한번 구입해 봤는데, 뭐 그냥 먹을 만한 정도 제품인 것 같네요. 자, 그런 거 제품 참고해 보시고, 약간 조금 기름기보다는 좀 살코기가 좀 많아 보인다는 것, 겉보기에는 좀 기름기가 많아 보였는데 구우니까 그냥 살코기 쪽이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런 제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